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아프다고 숨지 말아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기다림과 용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릴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유를 통해 생명을 알아가고 있는 생명배우미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소라고 하면 사제나 수도자들의 성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불림받을 것 역시 거룩한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 성소라고 부르는데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부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의 생명을 품고 기르는 또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에서는 혼인 성소를 충실히 살아가고 계시는 부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직 담백한 진솔한 얘기를 가감없이 나눠주실 부부 모셨습니다. 에미 주말을 다녀오신 세검정 본당 한상인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장숙의 마리아 자매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신부님, 성소의 정확한 의미가 뭐 어떤 건가요? 네, 거룩할 성자, 부를 소자, 거룩한 부르심.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제성소, 수도성소, 네. 뭐 혼인성소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상인 대건 안드레 형제님, 장숙이 마리아 자매님 이제 두 분을 이제 부부로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혼인성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두 분이 부부로서 살아온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7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41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9년 우리가 2020년이니까 41년 네. 되셨군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혼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혼인은 성소다,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런 말을 잘 모르시면서 이제 살아가고 계시고 어색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제나 수도자들만이 성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한 형제 자매들도 하느님의 거룩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자, 두 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혼인은 성소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요? 예. 하느님의 선물, 저는 배우자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좀 거룩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사실은 잘 몰랐죠. 네네.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결혼 당시에 저는 비신자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안드레아가 그 신자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려면 어쨌든 네.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례명도 당신 마리아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리아로 정하고 그리고 명동 성당 가서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도 뭐 혼인 성사라 이런 거는 굳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사제나 수도자들은 그 삶 자체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거룩한 그런 부르심이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그런 거룩한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네. 만남 자체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뜻이 아니고 어떤 하느님께서 어떤 섭리하신 예, 예, 것이 있다. 예, 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근처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네. 교회도 물론 있었고. 근데 성당 그 마당에서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은 내가 성당에를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별 생각도 없었지만 누군가 끌어주지도 사실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만남이 신앙생활로 하느님께로 네. 이끌어주는 가장 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죠. 네네. 네.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더 하느님과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부 생활 안에서 이제 그런 체험이 있을 네. 거라고 예,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그럼 신부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성소에는 이제 사제 수도 성소와 그리고 네. 혼인 성소 이렇게 둘 뿐인지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독신으로 만약에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 네. 저한테는 이제 그런 성소가 없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잘 키워나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자기 완성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사실 뭐 사제성소나 수도성소와 혼인성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네. 사는 것, 그것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그렇다고 뭐 수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살면서 그 삶 안에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네. 뭔가 어떤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내어주는 어떤 헌신의 삶이 있어야만 성소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단지 내가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독신을 선택했다면 저는 그거는 어떤 성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장에는 그 생활이 편할지 몰라도 마지막엔 공허해지지 않을까, 삶이. 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네. 네, 많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네. 비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 삶에 정말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부들이 서로 헌신하는 그만큼의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몫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신을 어디에 할 것인가? 만약 독신으로 살게 된다면 이제 네네. 결혼을 제가 안 한다면 그걸 한번 네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바람직한 혼인 성소가 무엇일까? 좀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또 미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제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아는 네. 언니들도 결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부들끼리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제 시댁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막 이렇게 외도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네네. 들리기도 하고 이러려면 왜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하나 네. 이런 부대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혼인 성소가.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혼인은 사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제도다. 우리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 역시 남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부부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부의 일치. 네. 또 하나는 그 어떤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과 생명, 일치와 생명이 그 부부 사랑 안에 포함되는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 그렇죠. 이따가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듣겠지만, 네.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여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낮추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돼.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돼. 그렇죠. 회피하면 되지만 부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어떤 일치의 노력이 두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또 구원의 여정에 상대방 그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가는 길이다. 네, 그다음에 새 생명을 키우는 일. 그거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죠, 당연히. 특히나 엄마의 어떤 희생이 많이 있고 아빠도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고 희생 얼핏 들으면은 사실 하기 싫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희생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과 보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이 섭리하신 일이다. 그래서 부부 사랑, 가정 안에서 이러는 혼인에서 부부가 일치하고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 성소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 이제 혼인했지만 부부의 위기 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바람직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잘 맞는 짝을 찾는 노력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지. 네. 그리고 내가 부부 생활을, 혼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건가.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지 어떤 경제력이나 외모나 뭐 집안이나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둘이 서로 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찾는 그런 어떤 식별력이라 그럴까, 그런 안목이라 그럴까, 그것을 키우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주 씨가 보기에 여러 네. 가지 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부들도 있지만 네. 또 행복한 부부들도 사실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어때요? 미주 씨가 그동안에 보아온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이 많습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죠. 그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 그래요? 힘듦에 있어서 이런 걸 왜 이해를 못하지? 약간 이런 것들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이렇게 싸우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결혼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물론 이제 행복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보면 정말 정말 예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 또 아 이런 모습 보면 참 행복해 보여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싸워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행복해도 싸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이제 41년 동안 사시면서 뭐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을 텐데, 일단 두 분이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네, 행복합니다. 한채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어. 네,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행복합니다. 네. 네. 자, 지금은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을 테고 미운 때도 있었을 테고, 혹시 뭐 이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미우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가요? 예, 신혼 초에 네.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아~ 뭐 그래도 신혼 초에 한번 그렇게 생각하신 거면 게, 예. 예. 그래도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부부 상담가로 수십 년 동안 이제 활동해왔던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말 형태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의 어떤, 이 사람은 언어라고 표현했는데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 뭐 어떤 한두 가지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가 다른 방식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 아니면 당신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단순히 그냥 같이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서로를 위해 같이 있는 시간. 그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는 선물. 단순히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네 번째는 봉사. 우리 되게 많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는구나. 그때 내가 사랑을 느낀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스킨십. 자, 그러면 두 분은 이 다섯 가지 언어 이해하시죠? 어떤 네. 네. 자, 그러면 내 배우자가 사실 나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한테 이런 언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라고 느낀 때가 있었는지 우리 자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대체적으로 글쎄요. 잘하는 편이에요. 네. 네, 네, 네.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인정받는 거. 네. 형제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나요?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인색해요. 형제님 어떠세요? 예, 마리아가 가장 좋은 때가 함께 저녁을 먹고 네. 걷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예, 네.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형제님이 우리 뭐 함께 어디 뭐 하자 할 때 잘 응해주시고 같이 늘 시간을 내주시나요? 예, 마리아가 잘 응해줘요. 네. 네. 아, 그래서 두 분이 41년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그래도. 예. 근데 혹시 뭐 내가 원할 때 부족했다
이런 거를 잘 안 해줬다 이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잘해줘가지고 네. 방송이라서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이제 가능한이면은 사실 나 자신도 이게 내가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물며 몇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제 저희야 뭐 30대 전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내 배우자를 정말 온전하게 다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혼인 생활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성이 아닐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이면은 같이 해주려고 하고 가능한이면은 두 분이 평소에 이렇게.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내가 느꼈던 거, 힘들었던 거 서로 공감받기 네. 위해서 조금 그런 남들이 말하기에 네. 그렇다고 해요. 네.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신혼 때 이제 뭐 흔히 서로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뭐 왜 그렇죠. 네.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냐, 앞에서부터 짜냐,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놓느냐. 어떻게 두 분이 서로 이제 싸우셨던 그런 기억들은 어떤 아이고. 것이 있어요? 뭐 많겠지만 그래도 달라서 네. 속상한 거는 많죠. 대표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달랐습니까? 아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자기 페이스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라든가. 네. 저는 밥을 빨리 먹는 편인데 밥을 조금씩 먹어라. 근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래서 천천히 드시게 됐어요? 예, 아직 저 좀 빨리 못 먹어요. 여전히 그래도 빨리 드시는구나.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뭐 노력은 하고 계신다.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식당에 가가지고 네. 식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아직도 먹고 있는데 아 계산하러 가세요? 예. 네. 어머. 그러면은 그 저 식당 사장님이 네. 아니 아직 식사 중이신데 왜 나가시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조금 더 그냥 앉아서 함께 기다리면 좋을 텐데 성질이 워낙 급해요. 근데 이건 집안 내력이라서 할 수 없어요. 네. 형제님은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못마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마땅한 것은 좀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있는 그 고부 갈등은 어떠세요? 그 시어머니랑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저희는 나중에는 이제 잘 지내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살림을 거의 하나도 안 해보고 시집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 내가 보니까는 처녀 때 일 많이 하니까 시집 가서도 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정말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시켰어요. 예.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갔나 그랬는데 딱 저희 시어머님이 아유 저 손으로 이불 빨래를 어떻게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워낙 손목이 또 가늘어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불 빨래 하러 가는 사람인가 일하러 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었어요. 네.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야 니네 집에서는 뭐 갈치를 그렇게 다듬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럴 때 그래서 참 속상했었어요. 속상하기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그 집에 가서 정말 내가 아 이게 밥 세 끼 얻어먹으려고 이 집으로 내가 시집을 간 건가. 도대체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 자신이 막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리고 더욱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가 제가 밥을 되게 조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막 밥 이렇게 큰 공기에다 밥을 먹고 그래도 배가 또 고파서 더 점점 밥 먹는 양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저를 막 비참한 느낌이 막 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시집살이 부모님 모시고 사셨나요? 아, 모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았죠. 네, 예, 네. 예. 그렇게 됐군요. 그게 이제 대식구였으니까 아무래도 네. 뭐 집안일 하려면 밥 많이 드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남편의 태도는 남편이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좀 힘이 되어주셨나요?
아,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예, 예. 중립을 그냥, 잘 지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이해를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시집에서 살면서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은 아,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거가 나의 불편함은 있지만은 남편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었어요. 예. 네. 저희 미주 씨가 보기에는 네. 지금 세대는 살짝 이해 못할 일들인데 네. 지금 주변에 뭐 미주 씨 또래를 보면 되게 부부들이 어떤 걸로 갈등을 겪나요? 보면 이제 뭐 진짜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 이런 걸로 많이 싸우죠. 그리고 요즘에는 집안 그런 정리 같은 거는 분담을 해서 네네. 하는 또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알아서 자기들이 막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뭐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고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제가 그렇게 양말을 벗어놓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혼날 것 같네요. 결혼하게 되면. 네. 자, 근데 사실 두 분은 비교적 뭐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사실 뭐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뭐 이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고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을 하면서도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이제 미혼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한 마디씩 한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미주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래도 정말 살아온 그 날이 너무 다르고 지금은 또 점점 결혼 정년기가 점점 더 늦춰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뭔가 이게 익숙하고 내가 알아서 뭔가 해결하는 게 익숙한 그 시기인데 누군가 또 만나서 그걸 맞춰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요즘에는 독립하는 게 또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그럴 것이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 독립하던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게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까. 진짜 뭐 예를 들면 밥그릇 하나 안 담고 놓는 것도 가지고도 엄청 크게 싸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정의 씨앗이 이렇게 쌓이고 퍼져서 이제 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혼인 생활에 있어서 사실 두 사람이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혼자 살 때와 둘이 함께 살 때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무엇을 서로 지켜주고 네. 인정해줘야 되는지 그 네. 영역에 대해서 네.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 어떻습니까? 아, 요즘 세대가 네. 그 이혼이 네. 우리 때는 먼 동네에 네, 딴 네, 나라 그렇죠. 이야기였었는데 네. 요즘은 가까운 네. 친척이나 조카들로부터 네.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거 근본적인 이유는 제 생각으로 네. 이기심 아닌가. 이기심.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실망감에 의해서 서로 헤어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저도 어떠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아까 그 봉사라는 거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막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그 네네. 트렌드가 요즘은 나 중심. 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뭐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근데 관계에 있어서는 꼭 손해를 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예. 네. 걔 서로 이해심 부족. 네. 네. 사실 주는 것이 손해 본다고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르침은 자기 주는 건 사랑이고 내가 주는 만큼 더 큰 것을 내가 얻고 나를 충만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밀알 하나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그 겉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충만함과 생명을 준다라는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두 분 형제 자매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어떤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느끼는가? 두 분이 각자 썼기 때문에 서로 답을 몰라요. 네, 그래서 자 우선 예상
때는 그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제님은 아내이신 우리 장마리아 자매님께서 뭐라고 거기다가 답을 쓰셨을 거다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있어줄 때. 함께 있어줄 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따가 답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그럼 자매님은 형제님께서 뭐라고 써주셨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네. 글쎄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때가 아닐까. 아... 네. 모두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분께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또 한 가지 더 드린 질문이 있는데 네. 사랑한다고 느낄 때 말고 또 나 이혼하고 싶다 이럴 때 이혼하고 싶다 답을 쓰셨는데 그것도 네. 나중에 공개를 할 텐데요. 예상 어떤 답을 예상하는지 우리 형제님 내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했을 거다. 신혼 초에 네네. 제가 그 외국에 있었는데요. 그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저 고스톱 치고 아, 하는 네. 모습을 보고 한심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심하면은 아기가 생기기 전에 네네. 이혼하는 게 좋겠다. 아. 제가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아니 그런데 그때 뭐 유학 시절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가신 건가요? 예, 네, 지사 생활을. 지사 생활할 때. 네. 그 굉장히 친구도 없고 외로우셨을 텐데. 네. 굉장히. 부인을 위한 네. 시간은 거의 내준 적이 없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어쨌든. 부인은 언제. 근데 네. 그때는 진짜 심각했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저 아까 이제 봉사 저 말씀드렸었는데 봉사라는 건 나의 배우자에게도 봉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저는 네네네.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결혼해서 딱 가서 보니까 네. 어머 이 남편이라는 분이 도대체가 아침에 늦잠 자 잠깐 예전에는 그 텔렉스라는 걸로 이렇게 소통을 했었어요. 그 텔렉스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낮에 잠깐 또 자.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되면 오후에 또 좋은 그 시간이 오면은 또 모여가지고 뭐 카드 놀이를 한다든지 예, 고스톱을 네. 하는 저는 그거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예.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예상 답변 뭔가 모르겠어 보혜성사라고 오시면 아니 갑자기 보혜성사라고 오시면 보통 자기 죄는 고백 안 하고 남편 죄를 고백하는 게 맞아요. 네. 자 내가 잘못한 거 남편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거 남편이 이렇게 답을 썼을 거다. 뭐가 있으세요? 제가 남편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 막아요 제가. 네, 네. 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길이 보이기 때문에 막 못하게 막거든요. 남편을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만은 본인은 아니죠. 네, 그렇죠. 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혼까지는 나는 잘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혼하면은 나 남편이 이혼을 생각할 만큼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인 성소는 사제 수도 성소만큼이나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네, 가정은 또 사랑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것으로 주님의 맛가진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평신도의 진정한 혼인성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가정 내 진솔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검정 천주교의 장숙이 마리아, 한상인 대건 안드레아 부부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봅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평신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부름받은 혼인 성소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아직 답은 안 열어봤죠. 네. 네.
질문이 뭐였죠? 미주씨? 네, 질문이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뭐였죠? 두 분이 또 언제 이혼하고 싶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죠. 네, 네. 그때 예상 답변이 형제님은 네.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랑받은 느꼈을 거다, 그거? 부인이. 그다음에 부인은 남편이 인정받는 말을 네. 해줄 때 사랑을 느꼈을 거다 그랬는데 네. 이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라고 적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 짜잔. 자. 누구 답변이신 거죠? 네, 구두 닦아줄 때는 남편이 하신 대답 네. 같습니다. 아, 자매님이 구두 닦아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거의 제가 닦아주시고. 거의 항상? 우와. 네. 자, 그러면 이게 구두 닦아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딸 가출 사건은 뭔지 좀 스토리가 궁금한데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깊은 한숨부터 나오는데. 아니, 근데 사랑받을 때였는데. 네. 예. 네,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내미 청소년 시절에 네. 한창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 아, 딸내미가 그 저기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처럼 이제 남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은 여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관여를 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애가 없어졌는데 학교를 안 갔으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몇 학년 때예요? 그때가 중학교 고1 때인가? 네. 근데 고1 때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혼자는 가기가 좀 버겁고 또 뭐라고 막 나를 혼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연락이 왔는데 애를 찾으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나서줘서 물론 이제 그 자녀교육이나 이런 걸 내 책임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게 그 표현력이 잘못되고 또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지 사랑이 부족한 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되게 그 아빠들이 엄마 탓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탓을 하기 쉬운데 따님이 가출했을 때 꾸중하지 않고 너 탓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 예, 같이 함께 네. 딸을 찾으러 가고 그러면서 자매님이 나름대로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믿어주는구나 또 뭐 비록 딸이 힘들었지만 나한테 탓을 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그동안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네, 그런 태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 남편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질문이 근데 또 하나 있었죠. 네. 살면서 이때 순간적으로 이혼하고 싶었다. 네, 네. 뮤지션 보여주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신혼 초 한심하다고 비난했을 때 이거 누가 쓰신 거죠? 제가 썼어요. 네. 네. 비난했을 때. 제주도 여행 사건은 자매님이 다 사건이 하나씩 있었네. 아까는 사건. 이제 남편께서 사건을 네. 쓰셨고 이제 부인이 사건을 쓰셨는데 신혼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쓰셨으니까 한번 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네. 고스톱을 치고 있었었는데 신혼초에 네. 집에서 네. 네. 아까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좀 비슷하네요. 예,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거고 같은 얘기인데요. 네. 갑자기 한심해 하고서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심하면 애가 있기 전에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기대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제 결혼하면서 잠시 시집에 있다가 외국에 가면서 제가 뭔가 이 남편의 그 일을 도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잠자고 골프 치고 밤이면은 고스톱이나 카드 놀이 하지. 네. 일은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일은 달랑 뭐 이렇게 테렉스 저기 보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잠깐 일하더라고요. 근데 네.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중동처럼 아주 더운 나라에서는 네. 낮에 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거를. 네. 예. 그 당시는 엄청 한심했죠. 네. 더더군다나 막 기대에 부풀어서 신혼생활을 이렇게 아, 멋지게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심한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일은 안 하고. 남편이 유능하셔서 일 조금만 해도 돈을 많이 버시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 네. 그거는 아니고 아. 네, 지사라고 해봤자 이제 두 가족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 네. 당시. 네. 좀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셨겠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닌데. 그 당시 그렇게 일이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재원들 사이에 네. 낮에는 그냥 오전에 그 테렉스실 가서 네. 테렉스 확인하고 네. 오후에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네. 골프 치러 가고 네, 네. 그다음에 저녁에 모이면은 돌아가면서 고스톱. 자 그러면 이제 한심해 그래서 이제 무시당했던 느낌이 들었다. 그럼 네. 두 분의 언쟁이 있었네 그 이후에. 네. 그래가지고요 밤중에 저희가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싸우러. 예. 아.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조용한 데서 싸우자. 조용한 데서 싸우려고. 사람 딴 사람 없는 데서. 예. 네. 했는데 거기 이제 밤중에 그 이집트여서 피라미드 밑쪽으로 갔거든요. 아, 네. 아주 정말 로맨틱한 데서 싸우시러 갔군요. 네. 근데 경비하시는 분이 네. 와가지고 차창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네. 근데 이제 뭐 말도 사실 뭐 그렇게 유창하게 잘 통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건데 뭐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 반지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결혼한 사이다. 뭐 이제 그러면서 네.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아, 그럼 그 차 안에서 화해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이해는 했지만은 그게 완전히 풀리진 않았죠. 아, 그 저는 한 20여 년 한심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로. 네. 그 남편께서 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구나. 네.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주도 사건 거기 같이 쓰셨는데 그 사건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네. 제주도를 간대요. 제주도? 제주도를 왜 가지? 나도 못 가본 제주도를. 했는데 아 그날 당일 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제주도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직장을 같은 직장에 다녔었어요. 아. 예, 예. 그 참다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제주도를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가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뭔가 하여튼 이렇게 내 생각에 뭘 이게 하면 좋겠다 싶으면 딱 꽂혀가지고 그냥 직진을 해요. 네네. 우리 안드레아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도 그런 건이었어요. 네, 그게 아마 제주도 갔으면은 이혼했었을 네.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네. 투자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중요한 일이고 돈이 그렇죠. 걸려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상의도 없이.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갔어요. 그때 안 그러면 이제 형제님 왜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의를 안 했는데 마리아는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니 제주도에 가는 거를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또 그게 또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러 가시는 거면 무조건 이제 상의를
그러면은 또 그러면은 부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요? 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잘 못 하고 생각하는 게 없으신가요? 네, 아니 제가 그 마리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에 칭찬.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인정하는 말은 네. 잘 하시는 걸 잘 알겠는데 네. 다른 언어도 혹시 사용하는지 봉사도 좋잖아요. 예, 네, 봉사. 같이 네. 봉사는 좀 한 20년 했습니다. 아, 20년? 네. 네.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셨나요? 그 부인을 위해서? 에미를 저희가 2000년도에 아, 에미 네. 봉사를 같이 하셨는데 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아니, 자매님한테 봉사로 네, 그런 거 없는 걸로 하고 에미 봉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네, 에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두 분이 에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2000년도에 잘 알고 있는 형제가 뭐 피정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네. 에미가 뭔지도 모르고 갔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12가지를 갖고 2박 3일 하고 나왔는데 네.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에미 뭐 저도 이제 에미 교육은 받긴 했지만 에미가 이제 메리즈 엔카운터라고 하는 부부 만남 그래서 이제 2박 3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미 주말 2박 3일 동안 많은 부부들이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 유교의 그 가부장 문화 안에서 그 부부 간의 어떤 대화 소통 사실 이런 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제 에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혹시 뭐 거기서 뭘 배웠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은 이제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실제적인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 예, 예.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감정의 교류. 그렇죠. 예, 그걸 정확하게 배우자한테 알려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이 배우자를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네. 않나. 내가 느낀 대로 똑같이 느낄 거다. 너도 느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모르죠. 예, 예. 특히 남자분들은 더 모르시고 맞습니다. 네네네. 그냥 뭐 먹을 거 사갖고 알아라고 얘기해줘야지. 네, 그냥 아니, 배고프다라고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남자들. 먹을 거 사갖고 알아 그래도 네. 그거 잘 못해요. 네. 아. 뭐를 얼만큼 사와라.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네. 또박또박 알려줘야 돼요. 네, 저도 남자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네, 저도 잘 네. 딱 한번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네.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네. 어떤 스타일로 해야만 부인이 만족하는지 이런 걸 좀 캐치를 금방 하면 좋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제 알려줘야죠 그거를 네. 네. 애매 교육을 하면 이제 그런 대화하는 법 그렇죠. 서로의 소통. 생각, 느낌 그런 걸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형제님도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잘 긍정적인 말 네. 표현해주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셨나요? 애매를 그렇죠. 통해서 네. 네. 그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네네.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네.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물론 남자도 그렇겠지만은 인정받을 때 가장 좋아하지 않나 그렇죠 명절에서 네. 이제 뭐 가사노동 시달릴 때 네. 그냥 수고했어 이 한마디만 해줘도 피곤이 네. 풀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뭐 명절에 여자들이 와서 일해야지 뭐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그렇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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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드레아는 그런 얘기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보다. 예, 예, 예. 저는 좀 인색한데 네. 뭐 아이, 수고했어. 아이 정말 고마워. 뭐 아이 사랑해. 뭐 이런 말 잘해요. 네. 예.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좀 자제해주세요. 하세요. 이제 나는 원래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아, 요새는 잘 하려고 노력해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분께 또 출가한 자녀가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혹시 딸? 아까 따님
계셨고 예, 그리고 예. 또 아들도 예,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럼 결혼 생활을 하고 예, 있으신 예.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자식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선배님이시잖아요. 예. 함께 지켜보면서 어떨 때는 참 예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결혼 선배로서 뭔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당신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들이 이제 결혼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해서 근데 좀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아들이 조금 술을 먹으면은 길에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네. 길에서 옥에 티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하고 추적해가지고 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네. 아, 몇 번씩은 아니거든요. 네? 몇 번씩은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또 아들이시니까 또 몇 네. 번씩은 아니라고. 아이고. 네. 그래서 네. 며느리가 다 좋은데 네. 그거 하나가 걸린다고 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좀 말리고 거기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이제 둘이 가서 이제 같이 잤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네. 한참 동안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치명적인 그 저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치명적. 자 그러면 또 이제 사위도 사위, 예, 예. 있죠. 어떠세요? 사위가 딸님한테 잘해주나요? 뭐 서운한 건 없으신가요? 아 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며느리도 아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거 보면은 저희 때하고 너무 다르고 딸 사위도 역시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은 다들 서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위는 이제 마음이 워낙에 또 착하고 네. 선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푸시를 해서 좀 이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요즘은 함부로 푸시하면 안 돼요? 부시는데 네, 싫어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고 옆에서 그냥 이제 기다려줘야 그냥 있어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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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부인이나 또는 이제 아내 저기 남편에게 서로가 듣고 싶은 말 또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말 한 번씩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네. 어떠세요? 듣고 싶은 말이요? 네. 부인으로부터? 네. 그 인정해 주는 말을 해줄 때 네네. 예, 그 모든 남자가 그렇겠지만은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그러면 어떤 표현 지금 한번 또 그 거꾸로 부인을 인정해주고 제가 이제 칭찬에 인색하니까 네. 여보 칭찬 하루에 한 번씩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칭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아까 아내한테 칭찬 많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부인이 한번 잘 표현을 못했지만 그동안에 네. 뭘 잘 칭찬해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 표현하고 싶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해주고 당신 뭐 이럴 때 멋있었어 당신 이럴 때나 존경스러워 아니 말. 저하고 많이 다른 점이 굉장히 무슨 일이나 뭐 어떤 그런 뭔가 처리해야 될 때 있을 땐 저보다 굉장히 이렇게 과감하게 또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못할 때에 여보 이거 이런데 하면은 또 척 나서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마워요. 제가 못하는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고마워. 건강 좀 잘 챙기세요. 근데 스스로 고마워 다음에 잔소리. 건강하게 살자. 네, 또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라라고 네. 하는 네, 네. 그런 어떤 격려의 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혼인 성소에 대한 시청자 사연이 왔는데요. 생명편지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결혼 30년 차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할 수 없이 또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커서 결혼까지 시키고 보니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저나 남편 모두 유책사유랄 것까지 없지만 서로에게 대면대면 한 채 언제까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요즘 유행이라는 조론이라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더라도 하느님이 혼배성사로 맺어주신 이 혼인성소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네. 자, 이 사연 들으시고 부인 두 분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우리 보통 성소 오면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생각하는데 저희 부부가 진짜 성소라는 얘기를 하여튼 저희가 알게 된 게 창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부 관계를 갖고 또 자식 출가시키고 또 손자를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예, 평신도 성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도 서로 좀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네네. 예, 몇십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고쳐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참 어렵긴 한데 조금 그 네. 개념을 다른 방향에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네. 해볼 수 없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우리가 혼인 서약은 하느님 앞에서 평생 네 그러니까 평생 공동체라 그러죠.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 그 아마 뭐 두 분도 그랬지만 처음 그 혼인식 할 때 그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 그 뜻을 다 알고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는 표현이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혼인 성사는 하느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그 혼인 불가에 일단 한번 맺은 건 풀릴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엄중한 그런 약속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성숙되어야 하고 사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인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한다 그래도 두 사람만의 합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법 안에서 별거까지는 사실은 가능해요. 별거까지는. 네. 물론 도저히 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둘이 같이 살 수 없는 경우에 별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혼인서약은 풀리지 않는 것이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분은 40년의 그런 결혼생활 경험에 비춰서 앞으로 이제 혼인생활을 할 그런 후배들에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주의하면서 노력해야만 이렇게 30년 차 됐을 때 이렇게 조론을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더 끈끈하게 더 행복하게 충만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봐서는 처음에 이제 혼인생활을 할 때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혼인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몇십 년 살다 보면은 내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존중이? 존중 그리고 좀 안쓰러워요. 예, 예. 사람이 누구든지 다 안쓰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 정말 미운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 네. 이런 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네. 좀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애로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달리하면은 좀 마음이 좀 나아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 아내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데 좀 벗어나는 거죠. 제가 저희 그 어머니한테 남의 남편처럼 생각하는 내 남편은 꼭 이래야 돼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걸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그 성소주일 얼마 전에 있었는데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성소주일 담화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제 성소든 또는 혼인 성소든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호수를 그 배를 타고 건너는 그때 막 폭풍우도 불고 막 어두운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대목 기억이 나죠?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그 성소의 상황과 비슷한 거다. 우리가 혼인 성소든 사제 성소, 수도 성소든 그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어떤 고통과 어떤 고단함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곁에 다가오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감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셨거든요. 풍랑에 일고 깜깜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고 힘든 중에 우리가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생각과 함께 성모님의 태도, 성모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나한테 주는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늘 찬미 드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혼인 성소나 사제 성소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성소 구절의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성소를 끝까지 걸어가자.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 교황님께서 성소주일 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포 유 두 시간에 거쳐서 혼인 성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생명 콘서트 포 유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생명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 또 고민도 좋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토크 콘서트 포유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 혼인 성소와 관련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주신 한상인 대건 안드레아, 장숙이 마리아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